오늘 주제는 개가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주제를 신경생리학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정동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 쪽에서 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보면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인간의 감정을 42가지로인가 나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각 세분화하고 그 감정들은 어떠한 느낌인지를 서술을 해놔요. 그리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참고용으로 그거를 또 해석해가지고 문학적으로 그 강신주 철학자 있죠. 그분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또 써낸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거기서 스피노자가 정의한 그 감정을 문학작품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학작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은 없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연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은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스피노자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마슘이라는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마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예요. 이분이 스피노자의 그것을 스피노자는 신체적인 것, 신체가 느끼는 감정을 에펙트라고 했고요. 의식적인 것을 에펙션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의식하는 것을 의식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펙트 에펙션으로 나왔고 마수미는 그 후에 그걸 좀 달리 에펙트 에모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해요. 에모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은 정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신경과학이어가지고 뉴로 사이언스 쪽에서는 신체적인 것을 그냥 에모션이라고 규정 저, 경, 규정, 개념 규정을 내리고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를 힐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용어 때문에 막 그냥 읽으면 책을 읽으면 헷갈릴 거예요. 개념 차이가 굉장히 그래서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대화를 할 때도 둘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달라가지고 싸워요. 개념 정의가 안돼 있어가지고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저의 관점은 이런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뉴로 사이언스 쪽이에요. 신경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즉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예요. 인문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면서 이러한 정동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생존에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개가 정동을 잇다면은 개도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개의 감정은 인간과 같은 이런 필링이니까 아닐까, 에모션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인간은 필링까지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필링까지 가는 게 의식하니까 그럼 개도 필링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또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시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증거들에 의해 가지고 판단된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오만이나 편견 이런 것에 갇혀버려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구조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학문은요. 이 밑에 보면은 쓰는 거 어디 있냐? 없나? 여기 있다 쓰는 거. 그래. 요 밑에 보면은 색깔 빨간색으로 하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Academy of Structural Behaviorism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학회예요. 구조적 행동주의를 연구하는 모임.
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를 해요. 개를 이론적으로 막 깊이 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걸 갖다가 에펙트라고 그래, 정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동 상태는 뭘로 구성되냐면은 감정과 정서와 느낌과 그다음에 무드를 뭘로 번역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분위기, 내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 무드를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하니 나이트클럽 분위기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 오늘 우울 무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울은 지금 뭐예요? 필링이에요. 에모션이에요. 근데 우울 무드는 또 뭐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드는 복합적으로 몸이 힘이 빠져 있어. 기분이 언짢은 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기 싫어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한 언어라고요. 날좀 내버려둬.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언어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어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해치기가 싫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정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뇌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뇌는 뭐 하는 기관이죠? 생각이라는 게 뭐죠? 단지 생각하는 기관일까요? 더 생각하는 기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맛보는 거다 어디로 가요? 뇌로 가잖아요. 감각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게 음식물이 그대로 단계 뇌까지 전달돼서 단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로 전달돼요? 전기 신호로 전달되잖아요. 감각기에서 그 전기 신호를 근데 우리는 맛으로 느껴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신기하죠? 전기 신호를 이렇게 달다고 느낄까요? 자, 어떤 감각기로 들어온 그 감각 신호를 해석해요. 받아들이는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정보원들이 쫙 사회에 퍼져 있어. 그리고 맨날 보고서를 써. 그거를 취합하는 정보 인텔리전스 센터예요. 즉, 해석해요. 해석이. 그냥 놔두시, 아, 이거 소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네. 안 들어,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보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고가 올라오는데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뇌에서. 그게 환청이나 환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뇌는 어두운 밀실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단절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모니터 하나, 시각으로 들어오는 모니터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연결된 스피커 하나,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하다 보니까 심지어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은 외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요.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외수용 감각이에요. 외수, 바깥쪽으로 수용되는 감각이고, 그러면은 외수용 감각이 있으면 내수용 감각도 있을 거예요. 내수용 감각이 여러분들 급동마비 열때 요쪽에서 신호가 막 올라오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신호가 올라오잖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몸 안에서 만들어진 신호잖아요. 그걸 내수라고 그래. 내수용. 그래서 감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외수용 감각과 외수용, 바깥쪽에서 발생해서 수용되는 감각, 감각기에 의해서 몸의 안쪽에서 수용되는 감각, 내수용 감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내수용 감각은 무시해왔어요. 정말 아프지 않고서는 신경을 안 써요.
예. 크레이 교육이 안돼 있어서 저래요, 지금. 네. 어쨌든 자꾸 끊긴다, 얘들아. 예. 네. 이 뇌수용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써요. 아프기 전까지는. 거기서 신경이 진짜 아우성 치기 전,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는. 근데 뇌수용 감각에는 존엔 신경을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뇌수용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보여주는 뇌수용 감각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한 심리학 분야에서는 안 보이는 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이는 쪽에 있지 마시고, 견주가. 지금 자꾸 의존성을 만드는 걸, 견주 사실은 들어와가지고 자꾸 보면은, 전번에도 저쪽에 앉으셨었어요. 개들이 보이는 쪽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견주가 개에 대한, 침대로 올라가. 예, 침대에 올랐는 거지. 걸터 앉으시면 됐고요. 개에 대한 의존성이 있구나라고 나 사실 판단했거든요. 닭이 눈에서 개들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해할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런 걸 분석을, 사람도 분석을 해요, 사실은. 사람 행동 분석도 해요. 개들의 행동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또 분석을 해요. 모든 심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만 하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고,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티다 나요, 얼굴에서. 사람. 눈 깜빡거리거나, 네, 응시 못해요. 떨어지면서 얘기 못해요. 거짓말할 때는 사람이. 그걸 FBI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수사관을. 사람 심문하는 방법. 심문. 아, 심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뭘 숨기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이거 집요하게 추궁해요. 범죄 심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아, 이런 훈련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 외적 수용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 흘려보내요. 왜? 그것을 잡아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집중을 합니다. 언어에 집중을 하고. 근데 개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애들이에요. 내가 맨날 말하는 행동 언어, 바디랭귀지를 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바디랭귀지를 써요. 필요하면은. 말안 통하면 외국 가가지고. 그쵸? 네. 통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는 미국계나 한국계나 만나면 항상 세계 공통어예요. 에스페란토어처럼. 근데 그렇게 중요한 언어를 인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를 걔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빵 돌아 굴러. 그런 트릭을 가르쳐. 그게 걔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조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짜 걔들의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심리인지. 단지 견주가 옮겼는데 왜 조용해졌죠? 걔들이 아주 단순한 건데. 이 서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연결된 끈이 차단됐어요. 견주가 조금 움직이면 얘들은 움직였다 자극받아요. 바디랭귀지에 민감한 애들이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바디랭귀지 내 언어가 서로 상호 언어가 끊긴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언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쟤네는 얼굴 표정 다 읽어요. 걔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도록 지정했어요. 늑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못 읽어요. 침팬지도 사람 얼굴은 못 읽어요. 근데 개는 사람 얼굴을 표정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존나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그 외수용 해석 능력을. 그러면서 얘네들의 지능이 야생에 있을 때보다 더 발달한. 지능이란 뭐죠? 공감 능력이에요. 생물한테는. 옛날에 수학이 어딨었어요?
인간의 원시 시대, 석기 시대, 구석 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는 그럼 인간은 짐승이었나요? 수학이 없었으니까, 천체물리학이 없었으니까. 근데 가지고 있었던 건 있었어요. 공감 능력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다른 개체의 의사표현, 의중들을 읽어야지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발달해요. 근데 그 공감 능력은 한편으로 친화력, 그 공감 능력은 한편으로 배타성으로도 나타나요. 조금이라도 나랑 다르면은 배척을 해요. 공감 능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끼리만 공감 능력이 강해지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인간 사회 내에서도 우리랑 다른 인종이 있잖아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거의 공감 능력이 배타 능력, 배타적 능력으로 발전을 해요. 왜?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었다고. 우리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데 이것을 파괴하는 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이 공감 능력은 그만큼은 강한 만큼 강한 배타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진영 논리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보존하고 존속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원래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전쟁을 하면서, 다른 집단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 집단이 그만큼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친화력이 높다는 거는 이걸 파괴하는 힘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대를 한다는, 배타적인 걸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랑 생각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부정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공감, 이것까지 공감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캐톨릭에서 불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진짜 공감이에요.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끼리 공감을 하고 다른 종교를 예입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인신자들도 이 영상 보면 나한테 항의 들어. 예입니다. 기독교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남의 불교 절에 가가지고 뭐 밝기 뭐 한다고 그러죠. 찬송가 부르고 이슬람 뭐 여행 가가지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한국 기독교 여행자들. 그건 공감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배타 능력.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다른 집단에 다른 그럼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가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사회생물학입니다. 너무 멀리 갔어. 어쨌든 외수용과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외수용 감각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미각이라고 하는 외수용 감각에서 뭐 좋은 데가 뷰가 좋은 데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내수용 감각입니다. 내 몸에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각 장기들이 상태 보고를 해요. 뇌에다가. 그래서 급동마비 올때 여기서 통증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아, 존나 아프다고 해석하는 게 뇌예요. 빨리 화장실로. 그게 내수용 감각이야.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리포트를 합니다. 신체 장기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여 의식해 본적 있어요? 명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자기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이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들에 대해서 집중들을 안 해요. 그냥 음식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아 속이 거북하다 그때는 신경을 쓰면서 평상시에 내 위가 어떤 상태인지 소화기가 어떤 상태인지 속이 편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뇌 쪽에서 신호를 다 받아가지고요. 어디를 통해서 신호가 올라오냐면, 여기 척수를 통해서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등 있죠? 등, 대지동표 보시면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뇌랑 똑같은 지방질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게 뇌신경이에요. 똑같아요, 성분이. 이것도 지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랑말랑한 연두부 같아요. 지방 덩어리예요, 뇌는.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식을 더 많이 한 영장류가 뇌가 발달을 해요. 인간이 화석을 인간 조상의 화석을 조사해 보면 점점 뇌의 크기가 커집니다. 두개골의 크기가 커져요. 왜냐하면은 수렵채색 생활을 했잖아요. 원시인들은 사냥하고 사냥이 실패하면은 채집을 해요.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거기서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뇌가 커져요. 뇌의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지방이라고 그랬죠. 육식은 지방과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뇌가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잔대가리가 발달을 해서 이제는 돌로 던져가지고 작은 사냥감을 잡던 사람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뾰족한 그걸로 단검을 만들고 그래서 사냥 성공률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는 뒤에다가 긴 창을 달아요. 나무 딱대기를 달아가지고 앞에다 묶어요. 창을 만들어서 던져요. 더 원거리에 있는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걸 잡아먹으면서 뇌가 점점 커져요. 지방 섭취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잔대가리 굴러 나중에 함정을 파요. 함정을 빠뜨려서 잡아요. 위에서 창 던져가지고 함정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머리를 써가지고 초식동물들을 몰아요. 절벽으로. 그러면은 절벽에 다다른 애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잖아요. 떨어져 죽어요.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이렇게 이제 뇌가 발전하는 거예요. 잔대가리가. 그러다가 작아지는 계기가 생겨요. 뇌가,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지다가 용량이 작아져요. 농업을 시작한 다음. 인간의 뇌가 작아져요. 탄수화물을 이제 주된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지방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게 첫 번째 큰 변화고요. 내가 그 다음에 빨간색에 대한 포유류 중에서는 인간만이 빨간색을 볼수 있어요. 다른 포유류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적색을 구분을 못해요. 적록 생명이 인간한테도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그게 그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병 아니에요. 예. 망막을 보면은 이렇게 망막 그 스크린을 생각하면 돼요. 영화 스크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무슨 색인지 감지하는 세포들이 쫙 분포되어 있어요. 거기에 빨간색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어요. 적록 생명인 포유류들은 인간들도 적록 생명인 사람들은 그래서 신호등 구분 못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똑같이 보여요. 개도 똑같이 봐요. 그래서 서비스도 맹인한 얘기하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는 신호등 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고 건너가요.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뇌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뇌를 가지고 있느냐는 어떠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뇌는, 그 외계인의 뇌는 우리랑 다른 세상을 볼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보는, 느끼는 세상은 우리랑 달라요. 개 같은 경우, 욕 아닙니다. 개의 경우는 청각 수용기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잖아요. 후각 수용기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 외수할 수 있는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훨씬 넘어가요. 얘네들이 보는 세상과 듣는 세상, 냄새 맡는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는 달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는 물론 한 세계 속에 살지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는 왜 폭력이냐 하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개를 의인화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왜?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개들한테. 동물이 느끼는 세상과 수용하는, 외적 수용기에서 수용하는 세상과 인간이 수용하는 세상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우리는 소음이라고 안 느끼는데, 개들은 소음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이게 의인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인화는 개를 위하고 사랑하는 관점이 아니라 폭력일지도 몰라요. 그것에 근거해서 개한테 어떤 행위를 우리가 자극을 줬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의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동물 행동학이에요. 훈련학이에요. 긍정광화, 부정광화, 홍수와 속어, 둔감화 이런 개념들을 인간이 보는 관점으로 개들한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해. 지금 훈련학 다 때려치워야 된다고. 미안합니다, 훈련사들 여러분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아직도 인간의 관점에서 개들을 바라보면서 훈련 조련하는 관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동물을 위한 동물 행동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세계에서 동물을 해석한 방식으로 인간 동물한테 폭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